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afood, 바다 음식이죠. 해산물. 자, 해산물은 popular, 인기 있는 the part, 부분인데 of American diet. 다이어트는 해서 살 빼다 뜻이 아니고 식사란 뜻입니다. 미국 식사에. 자, unfortunately,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unfortunately는 불행하게도. 자, consumers는 소비자들은. 자, are open. 자, are given 수동태로 썼죠. 또 수동태 문이라고 또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자, 종종. 자, 그래서 open은 자주를 나타내는 빈도부사죠.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BD, 조디, 이라벨, 비동사 뒤에 들어갔습니다. 자, 종종 주어지는데 incorrect예요. 그래서 not이죠. 잘못된 정보가 주어지는데, 자, when, 대인은 그들 아니고 소비자들이 물고기를 살 때. 자, conservation group은 보호단체. 자, 환경보호 같은 보호단체 그룹들은, 자, recently 삽입절이고요. 최근에, 자, tested 했어요. 자, more than 25,000개의 물고기의 샘플들을,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자, it이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conservation group이라는 주어였죠. 이 보호단체 그룹들은, 자, was discovered, 발견되었는데, 뭐 아니네요, 여기서는. 이선 여기서는 보호단체 그룹이 아니고 그냥 가족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발견되었는데 대시 진족으로 썼어요. 자, 20%의 of sample, 샘플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분수로 20% 할 때는 실제 맨 마지막에 걸리는, 자, samples가 복수니까 were 들어갔어요.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were misdabbled도 또 수동태로 썼네요. 자, miss가 잘못이죠. 그래서 잘못 표기, 표기, 식품 영양표 같은 표기를 말합니다.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자, 여기서도 빈칸 느낌 하나, 둘 나왔죠, 지금. 자, 물고기가 주어요. 자, in the package까지. 자, 물고기 단수로 썼죠. 패키지에 포장되어진 물고기들은 was different, 달랐다. 자, 여기서도 일치불일치 문제, 달랐어요. 자, from the fish, 물고기인데 on the label, 라벨 상에 위에 표기됐던 거와. 자, this number, 자, 이 숫자가 아니고 물고기 표시 숫자. 자, 물고기가 표시된 숫자는, 자, was even higher,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less에 훨씬 더 higher. 읍스, 쓸 필요 없죠. 자, 더 높았는데 어디에서? in 넓은 장소, 미국에서. 자, nearly는 무슨 뜻이냐면 거의의 뜻이에요. almost의 뜻입니다. 거의 30%의 미국의 물고기인데, 자, 우선 대생략구조겠죠. 자, that the group tested까지 과거 분사, 과거형이고. 자, 실제 조언은 미국의 물고기가, 자, 여기서도 분수, 부분 분수로 시작했지만 퍼센티지 단수니까 was 들어갔어요. 자, incorrect, 여기서도 옳지 않았다. 자, in addition까지 핑크 느낌. 와, 완전 좋죠, 지금. 하나, 둘, 셋. 위치도 beautiful입니다, 지금. 게다가, 자, they는 reported, 아까 누구냐면 소비자 보호단체죠. 소비자 보호단체는 보고했는데, 자, 대체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58%의 of incorrectly labeled fish samples까지. 또 부분 분수지만 실제 주어는 복수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단수, 아, 복수, were 들어갔습니다. 여기 도법 주의하시고요. 자, 아까 전에는 was 썼고요. 여기 다시 보시면은, 자, incorrectly 부사가 labeled 수식해줘요. labeled 과거 분사고요. 뒤에 나오는 fish sample 수식해줍니다. 그러면은 잘못 라벨이 붙여진 pp, 자, 물고기 샘플 중에 58%가 were substituted, 또 수동으로 썼죠. substituted는 원래 대체되었다. 자, 대체되었는데, 자, for a type of fish, 어떤 타입 유형의 물고기로. 자, 어떤 물고기냐면 단수, 단수, 단수 동사죠. that were potential health risk, 한 잠재적으로, 자, health, 건강에 위험을 주는. for pregnant는 임신한. 자, 임신한. 자, women, 여자 복수로 써야 돼요.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둘 다 복수. 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는 포장의 건면인데 보통 포장 이런 뒷면을 보면은 자, 어디 출신인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기할 때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많죠. 일본산 가져와서 한국산으로 속여서 팔고 러시아산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어, 큰일 났네. 갑자기 헬기가 날아가고. 자, 여튼 윗글의 소재는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산물 라벨 표기 오류.